수도까지 다루게 돼.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국제 스누젤렌 협회 한국 지부로서 스누젤렌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스누젤렌의 발전을 위해 작업, 운동, 심리,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부를 조직하여 치료적, 교육적 접근을 위한 스누젤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. 오늘 모임에선 다양한 감각 중 미각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습니다. 스누젤렌실 분위기는 미각을 자극하는 노랑과 주황색을 바탕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, 단맛, 짠맛, 신맛, 쓴맛이 나는 음식을 맛보고 그 음식이나 맛에 관련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미각과 후각을 통해 더욱 풍부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고, 이런 감각적 정보가 우리의 뇌의 변형계를 통해 대뇌에 전달되면서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. 따라서 스누젤렌실에서는 맛과 냄새를 통해 즐겁고 편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기억을 촉진할 수 있으며, 참가자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. 피드백을 나누며 스누젤렌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용 교육에서의 적용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.